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차 질문까지 받았던 실제로 나왔던 시험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번에 오프닝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곡 준비했는데 개인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옥타브 넘는 노래입니다. 갑니다. 야구 중 좋아하는 선수. 저는 박찬호 선수를 좋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박찬호 선수요. 왜냐면은 제가 2019년도에 솔직히 기아 팬을 하면서 2017년도부터 제대로 봤는데 어떻게 보자면은 박찬호 선수를 유일하게 처음부터 좋아했던 선수 같아요. 근데 기아 타이거즈 아무래도 좀 암흑기 상황이었고 꼴찌까지 하는 그런 암흑기 상황이었는데 잘 버텨주면서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게전 박찬호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찬호 선수가 또 유일한 희망이 아니었나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그래서 이심 시즌에는 좀잘 되거니 했는데. 야구 나이는 412세입니다. 잘생겼나요? 몸무게는 178kg이고요. 키는 362cm입니다. OB월 37입니다. 됐어요. 당연히 구독했죠. 오, 구독돼 있네요. 구독돼 있죠. 저는 절대 구독 안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구독 절대 돼 있죠. 보셨죠? 저번에 LG 간거 어떤 생각 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LG가 지금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정찬원 정도는 특히 뭐 전편 자랑을 했지만 지금 워낙 취약 구간을 메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2017년 기아 타이거즈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불펜 쪽이 좀 모자랐던 기아 타이거즈였기 때문에 엄청난 유망주를 주고 인생을 데려왔거든요. 그 유망주가 바로 이승원입니다. 키움의 선발 한쪽을 담당해 줄수 있는 선수고요. 정찬호 선수는 이렇게 지금으로 봤을 때 나이가 좀 있는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취약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좋은 피를 내놓은, 물론 정찬호 선수가 좋은 축구를 보여주더라도 이루수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성원창 선수를 데려오는 게 훨씬 낫다고 LG 구단 수뇌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됐어요. 5분간 템포 구독? 당연히 구독했죠. 구독돼 있죠. 보셨죠? 여친 있겠냐? 내 채널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 영상을 그래서 한번 봐봤는데요. 몇개 봤어요, 영상 그리고. 봐봤는데, 너무 영상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자극적으로 좀 영상을 제작해 주셔야 돼요. 저처럼 자극적으로 해야 조금이나마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음주운전 라인업 딱 들어가고 싶잖아. 욕을 좀 많이 먹죠. 맞나?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야 돼. 다음요 안 알려드리고요. 저는 네 중성화술을 당해가지고 지금 중성입니다. 네 그때 요 비뇨기과에 가서 중성화술을 받았거든요. 장난이고요. 야구 하는 거 물론 좋아하고요. 저 야구 구독자랍니다. 정말 빠따 맞으시면 씨 다시는 저를 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일단은 원래는 뭐 재미스럽게 게임하는 채널을 운영하다가 그 계정이 이제 정지 먹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야구 채널을 하기로 열심히 했는데 야구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올리는 영상을 이 채널을 하기로 했어요. 구독자 30명 정도 모으다가 이후에 좀 솔직히 힘들어졌죠. 왜냐면은 KBO 뉴미디어 컨소시엄 아마 저작권 단속하기 시작할 때가 딱 그때라서 그때 30명 모았고 모든 영상을 삭제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작권 위반 없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한 100명 좀 넘어가지고 라인업 영상이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인업 컨텐츠를 찍어보자 해놓고 찍었더니 막 조회수 만에 넘겨. 와, 내가 이때까지 벌써부터 그런 거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계속 올렸고 계속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가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 집 TV 리모컨 어디 있나요? TV 리모컨이요? 일단은 TV 리모컨을 아시려면은 일단은 LG U 플러스에 빨리 전화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펙스. 아, 벌써 질문이 끝났네요. 오늘 이렇게 Q&A를 마칠 건데요. 뭐,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얼굴 공개는, 구독자 2,000명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얼굴 공개를 물어보지 않네요. 오늘 진짜 너무해요. 내 기대를 저버렸어. 또뭐 열심히 할 거고요. 네.